선입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아, 국산 타이어는 어렵겠구나 하는 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와우 친구들! 빠삐용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아낄 걸 아끼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쉽게 오토바이 소모품에 대해서 보면은 타이어,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체인 등이 있겠죠. 먼저 타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항상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토바이 실력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타이어에 대해서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 스킬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급박할 때 상위급 타이어였다면 넘어지지 않고 오씩 하고 넘어갔구나. 제동을 했을 때도 상위급 타이어였다면은 보다 더 짧은 제동거리로 사고를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요. 그걸 저는 찬스라고 생각하는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찬스입니다. 사고 나지 않을 찬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진만 한다. 직진할 때도 타이어 접지력이 높은 경우가 반드시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긴급 제동. 그리고 직진만 한다고 해서 전회 회피 기동을 하지 않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장거리 투어를 간다고 직진을 쭉 하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돌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회피 기동을 하거나 제동을 해야 되겠죠. 거리가 좀 넉넉하다면은 제동을 하겠지만 맞은편에 보통 오토바이가 저 멀리서 보이니까 이게 앞에서 돌려서 내가 유턴해서 돌아가도 괜찮겠지 하고 대부분 운전자들은 차를 돌려요. 근데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모터사이클은 굉장히 작기도 작지만 생각보다 운전자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고 더 가깝게 올 수 있는 것을 운전자들은 모릅니다. 라이더들만 오 이렇게 돼요. 그런 경우에 내 목숨을 한번 구해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일리지나 아니면 타이어가 싼 타이어만 이렇게 찾으신다면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국산 타이어에 대해서 뭐 평이 좋진 않은데 국산 타이어 근데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국산 타이어에 대해서 에이 타이어도 급에 따라서 괜찮을 것이다. 국산 타이어가 싼 타이어만 뭐 이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돌 타이어니 뭐 이거는 뭐 막 이런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선입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국산 타이어는 어렵겠구나 하는 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싱코에 보면 뭐 010, 뭐 016 뭐 이런 시리즈들 있잖아요. 이 타이어들은 뭐 물론 조금 낮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제 기준에는 조금 부족한 타이어들 같습니다. 적어도 리터급들 바이크 운영하신다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로소 코르사급 코너를 그렇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타시진 않더라도 리터급 모터사이클이나 뭐 미들급 이상의 이제 고출력 4기통 모터사이클을 운영하신다면은 타이어는 최소한 롤러소 코르사, 머첼러 M7이나 M9RR 아니면 브리지스톤 S21이나 S22 정도는 꼽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슬릭 타이어나 세미 슬릭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요 정도 급은 꼽아 주셔야 모터사이클의 그런 운동 성능 포텐셜을 다 끌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급박할 때 정말 내 아군이 되어줄 수 있는 거는 조상님, 하나님, 부처님이 아니고 타이어입니다. 두 번째, 엔진 오일. 뭐 보통 합성유, 광유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합성유를 한번 넣고 비싸니까 합성유를 마일리지를 길게 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이라는 게 사실 오일 교환 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환 주기라기보다는 오일이 모터사이클 엔진 안에서 특히나 모터사이클의 오일 윤활이 중요한 것은 자동차 엔진보다 모터사이클의 엔진 회전수가 훨씬 높아요. 거의 2배 이상이죠. 뭐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 레브리밋이 높아도 6500에서 7000입니다. 6500에서 7000부터 레브리밋이 걸립니다. 근데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보시면은 낮으면 11000, 높으면 14000, 15000까지 돌려내죠. 2배가 넘습니다. 기본 평상시에도 그 2배가 넘는 회전수로 엔진이 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더 엔진 오일 윤활이나 엔진 오일 점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일 교환 주기를 짧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로 예를 들면은 자동차도 보면 고속기관과 저속기관이 있습니다. 고속기관은 엔진 회전수가 높은 우리 승용 차량들, 승용 디젤 차량 같은 경우 이런 차량들이 고속기관에 속하고 저속 기간은 대형 상용차들 뭐 25톤들 트레일러들 이런 차량들을 보면은 엔진 최고 회전수가 2000 정도가 될란가요? 1500에서 2000에서 레브리밋이 작동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엔진에 주입되는 오일 양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차이가 나는데 그 대형차들은 거의 오일의 변질이 늦어지거든요.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엔진 회전수가 낮고 부하가 적게 걸리는 엔진이니까요. 그리고 자동차도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오일이 보통 한 6리터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경차 제외하고요. 모터사이클을 보시면 오일이 1리터 남짓이죠. 125cc 단기통급 리터급 모터사이클은 뭐 한 3리터 정도 이렇게 주입이 되기는 합니다. 오일 주입되는 양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더군다나 엔진이 더 높은 회전수와 더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인데 주유되는 오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오일의 변질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엔진 오일에 열이 얼마만큼 받치는가에 따라서도 오일의 수명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공회전 시간 또한 오일 라이프타임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합성 오일, 비싼 합성 오일을 넣고 5000km 이상을 주행하는 것보다 저라면은 광유를 주입하고 1500km마다 아니면 2000km마다 광유로 자주 갈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광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지크 M7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M7이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부담이 적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없더라도 시즌마다 그냥 오일을 교체해줘도 괜찮고요. M7 같은 경우에 세 통 살 정도 금액은 되죠? 보통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부담도 적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 광유 쓰고 이러면 엔진 잡소리 많이 난다. 뭐 물론 안에 첨가된 첨가제 같은 성분들 때문에 엔진 윤활이라든지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엔진이라는 게 잡소리가 한번 올라오기 시작했으면은 없어지거나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윤활 모터사이클의 고회전 엔진이 이렇게 회전하고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그 윤활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일 윤활이 잠시 끊어졌거나 아니면 이물질 침투로 인해서 그 엔진의 전월 베어링 쪽 실린더 내부 쪽에 이런 작은 상처가 하나가 나면은 요 부분이 지속적으로 점점점 커집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을 짧게 자주 갈아주라는 말이 생긴 거고요. 한번 상처 났는 이 엔진 내부 부속은 절대로 자기 수복이나 자기가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뭐 메탈 컨디셔너, 뭐 첨가제 이런 거, 보약, 뭐 뽕 이런 거 때려넣어 본들 이미 데미지 먹고 망가졌는 엔진 부속들은 절대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아요. 잡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일을 넣었을 때 뭐 이게 괜찮아지는 것 같다, 조용하더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오일 점도 차이로 인해서 엔진이 다소 정숙하게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기존에 났던 잡소리가 일시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일 수 있습니다. 엔진은 절대로 한번 망가진 거는 절대로 우리가 회복하지 않아요. 결론은 오일을 자주 갈아주자. 오일을 갈아주는데 돈 아끼지 말자. 이겁니다.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중고 바이크를 사왔는데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것 같아. 뭔가 좀 불안해. 내가 원했을 때 제동력이 충분히 발생되는 것 같지 않고 잡았는데 쭉 밀려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점검할 게 바로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입니다.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브레이크를 딱 잡았을 때 이 레버가 그립에 닿냐 아니면 닿을 듯이 압이 꽉꽉 차있기보다는 물렁물렁해서 레버 쪽에 닿기 쉬운 그런 상태냐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겠다. 만약에 물렁물렁해서 레버가 닿거나 닿을 것 같은 그런 상태라면 브레이크 액을 일단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일단 모터사이클 가져오고 나서 브레이크 액과 브레이크 패드를 먼저 교체를 해봅니다. 이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들거든요. 해보고 브레이크 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하면은 그대로 타시면 되고 브레이크 압이 회복이 안 됐다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오버홀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교기적 가격이 저렴하다면 마스터 실린더로 교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브레이크 호수에 따라서 이제 고무 호수냐 아니면 메쉬 호수냐에 따라서 이 말랑말랑 브레이크 압 그 마스터 실린더의 이 압력 느낌이 달라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말랑말랑 하더라도 압이 꽉꽉 차 있는 거랑 허당인 거랑 다르거든요. 이 허당인 경우에는 브레이크 호수의 문제가 아니고 마스터 실린더나 브레이크 액에 에어가 차 있는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압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래도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뭔가 쭉 밀려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에 지속적인 고열이라던가 아니면 높은 온도에 한번 노출되어서 페이드 현상을 한번 겪었던 디스크와 패드인 경우가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아요. 이미 열 먹었다고 하는데 열 먹은 디스크와 패드는 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패드만 교체해서 타봤을 때 뭐 내가 수긍할 수 있을 만한큼의 성능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대로 타시면 되겠지만 사실 페이드 현상이 한번 진행되었었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한계 페이드 다음번에 페이드 현상이 온 온도대는 더 낮아집니다. 열을 먹으면 먹을수록 브레이크 는 더 잘 안 들고 안 들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디스크에 열을 주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죠.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풀 브레이크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눠 잡았을 때
그 뒤부터는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쭉 직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스크가 좀 많이 비싸요. 순정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한 20만 원 돈이 넘어갈 겁니다. 리터급 바이크가 30만 원 할 거죠. 싸제, 뭐 중국산 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저렴하긴 한데, 중국산이 조금 그렇긴 한데, RRC 거를 제가 써보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중국산 RRC 거를 써보긴 했는데, 순정보다는 확실히 못하는 게 맞습니다. 순정은 그 선스타, 일본 선스타 회사 로터를 많이 쓰는데, 순정은 로터보다 좀 못해요. 가능하면은 필수 소모품은 중국산, 뭐, 알수 없는 싸제보다는 순정품을 가능하면 써주는 게 제일 좋고, 순정품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순정품 부속보다는 브렘보 패드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많이 풀리고 있어서, 비싼 순정보다는 브렘보의 이제 그 급에 따라서 브렘보 패드나 브렘보 디스크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발인기들은 센터에 가서 브레이크 패드와 타이어에 대해서 뭐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모르니까, 제일 싼 거, 라떼라고 하기 그렇지만 저희가 한창 발인일 때는 코멧과 뭐 로드윈 이런 모터사이클을 탈때 타이어는 싱코 돌 타이어에, 패드는 코멧 순정 패드도 있지만 그보다 더싼 저렴한 싸제 패드, 순정 패드 가격의 한 4분의 1 가격도 안 하는 싸제 패드 이런 거 꼽아가지고 타는데, 그러면서 카죠. 아씨, 뭐 이거 오토바이 타이어 왜 이리 미끄럽고 브레이크는 왜 이리 많이 밀리냐, 이래서 국산이 안 된다 하면서 막 이랬었는데 싸구려 선택했는 내 잘못이지 국산 욕할 게 아닙니다. 자,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한 본전은 순정입니다. 순정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제로 교환을 하신다면 절대로 돈 써가면서 싸다고 이게 내 목숨값이 싼건 아니거든요. 싼거 찾다 보면 결국 그 오토바이 타고 있는 주인이 내 목숨값이 싸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발인이고 초보일수록 가장 좋은 성능에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 날걸 막아주니. 자, 다음은 체인입니다. 체인.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가 모든 분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사제 부속, 저렴한 사제 부속에 대한 구매나 직접 장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뭐 익스테리어 파츠, 외부에 보이는 절삭 파츠, 물론 알리산이 보면은 절삭 표면 품질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체인도 마찬가지인데 체인이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한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하지 않는 중국산 체인을 보고 혹하기는 하는데, 글쎄요, 체인이 터져가지고 달리는 중에, 모터사이클을 달리고 있는 중에 체인이 터져가지고 그 체인이 뒷바퀴에 감겨가지고 뒷바퀴가 락이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야야, 나는 안 볼란다 이런 거 치아라 야야. 정말 이거는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제수가 좋아서 체인이 그냥 끊어진 체인이 날아가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수 없으면은 체인이 뒷바퀴에 감겨서 스윙암과 허브 사이에 딱 낑겨가지고 뒷바퀴가 락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제수가 없으면 그 체인이 터지면서 엔진 때리죠. 엔진 때리면 오토바이 폐차해야 됩니다. 엔진 케이스, 크랭크 케이스가 부서져서 거기서 오일이 줄줄줄줄 새죠. 그러면 엔진 버려야 돼요. 이거 돈뭐몇푼 아끼려다가 내 목숨 위험해질 리스크도 있고, 엔진이 박살나서 원치 않게 오토바이 폐차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몇푼 아끼자고 중국산 싸제 부속 쓰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이고 야야, 나는 안 볼란다 이런 거 치아라 야야.